청정지역 들판에서 자라고 있는 삼동열매를 넣어 만든 삼동빙수, 정석권 농사진 메밀과 물을 넣어 만든 빙떡. 과연 이곳을 찾은 손님들의 그 맛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오픈을 하자마자 많은 손님들이 찾고 있었는데요. 삼동빙수를 주문한 이분들, 제주 자전거 여행을 온 젊은 학생들 같습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삼동빙수 맛 어때요? 이 맛 세상 어딜 가서도 못 먹는 이 친구들 행운이다, 행운. 그러게요. 제가 좀 더 두 분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제주만의 음식, 특별한 음식을 또 준비했어요. 짜잔. 빙떡.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쪽 분은? 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빙떡이에요, 빙떡. 주인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서비스로 몸에 좋은 빙떡을 손님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해요. 네. 이 삼동 팥빙수도 깔끔하고, 네. 이 제주 토속 음식 빙떡도 깔끔하고. 네, 삼동빙수 먹고 빙떡도 먹으니까 더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 좋은 쉼터가 돼주고 있었는데요. 마을에 이런 가게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돼서 좋고요. 커피를 마시려고 해도 이 마을이 산간 지방이라고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생겨서 너무 좋아요. 가게 한편에는 다양한 건강 미용 제품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점도 갖췄고요. 다양한 예술 작품까지도 전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특별한 농산물과 그 아트 상품들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그 이런 주민들과 저 같은 예술가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좋은 취지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역민들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면서 뜻깊은 사업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온 또 수익금들은 또 다른 곳에 또 좋은 일에 또 쓰인다고 하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선대 어르신들이 이렇게 훌륭한 목장 조합을 그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에 대한 보답과 그리고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그 노인복지 사업에 중점적으로 사용해서 어르신들이 건강과 여가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저희 목장조합에서 수익금을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강서리의 철선을 보인 마을 공동체 사업체 1호점, 정직한 생산과 착한 소비를 지향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면 그리운 옛 추억과 고향의 맛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청정지역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가게로 놀러오세요. 네, 잘 봤습니다. 야, 320여 명의 서강서리 마을 주민들이 만든 특별한 가게를 함께 하셨습니다. 네. 농특산물 판매장에 가면은 강추월 할머니, 또 김태자 할머니가 직접 겪은 고사리를 만날 수가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게 이 삼촌들이 땄다는 삼동. 그러니까요. 빙수. 요게 맛이 정말 궁금해요. 아, 이 그 제주말로 삼동이라고 하는 이 상동 열매는 제주산 블루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상동 열매는 이 서광설이 마을 목장에 많이 자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만든 삼동 빙수, 정말 그 맛보지 않고서는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힘든데요. 직접 한번 기회가 되시면 맛들 전부 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정직한 사람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음식과 그리고 판매하는 모든 제품들이 이 특별한 가게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착한 가게로 꼭 한번 놀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빙떡도 네. 꼭 맛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게 덕에 마을이 더 발전을 하고 마을 주민들 사이에 이 돈독한 정이 더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서광서리에 생긴 이 마을 기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 1호점으로 이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특별한 가게가 더 번창을 해서요. 네. 2호점, 3호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고향이 보인다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권미란 리포터가 소개해 주시는데요. 제주에서도 아주 특별한 아름다운 공원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 제주도의 저녁이 보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선선한 가을철 많은 분들이 제주 여행 계획하고 계실 텐데 제가 멋진 여행 코스 한 곳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좋다, 좋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고산인데요. 여기서